이번에 원티드에 대한 좀 자켓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, 이번에 좀 컨셉추얼하게 뭔가 좀확 바꿔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 민혁 씨는 어떠셨어요? 이 휘파람 소리에 좀 주제를 담아서 서부 영화 분위기 나게. 오늘 여기 장소도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제 옆에 저 가짜 선인장도 있고. 용환 씨가 생각하기에 이번 컨셉에 가장 좀 뭔가 잘 어울렸던 멤버는? 민혁이가 뭔가 이 머리 스타일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그러면 저희가 네, 맞아요.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미용실을 보고 미용실을 보고 싹둑을 싹둑에 좀 영감을 받아서 싹둑을 이용해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. 네, 떼창할 부분이 있다는. 아, 그렇죠. 그게 라이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흥이 나는 곡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휘파람 소리를 또 심지어 직접 녹음을 하신 거잖아요. 제가 뭐. 휘파람을 또 잘 불러가지고. 네, 휘파람 장인으로. 네. 거의 한 큐에 끝났습니다. 너무 신기해요. 어떻게 이 휘파람으로 저는 음을 못 내거든요. 이게 끝이에요, 저는. 진짜요? 네. 와, 진짜 드럼 치기 잘했네요. 사실은 이 노래를 데모 이제 맨 처음 썼었을 땐 약간 R&B 느낌의 그런 미디엄 템포 곡으로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, 어쿠스틱하게 가고 약간 예전 우리 사랑빛 느낌으로 이렇게 곡이 편곡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가 약간 이런 풍을 좋아하나 봐요. 예전에 그 많이 또요? 많이 또 이런 것도 약간 이런 풍을 좀 즐겨 쓰는 이유가 뭐예요? 즐겨 쓰는 이유라기보다 일단 용환 씨 목소리가 약간 또 오글거리는 가사를 또 되게 잘 커버를 해주는 목소리예요. 저는 좀 멤버들한테 더 고마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. 좀 오그라들지만. 네. 민혁 씨는? 오그라든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노래도 오그라든 거. 손이 없어요. 네.